KFC 창업 감동 스토리. KFC 창업자 샌더스는 6살의 아버지를 잃었다. 어머니는 일하셨기 때문에 집안일을 도맡아야 했다. 10살의 나이로 농장에서 일을 해야 했다. 12살 어머니가 재혼하게 되면서 그는 고향을 떠났다. 젊은 시절 페인트공, 타이어 영업사원, 유람선, 주유소 직원 등 닥치는 대로 일을 해야 했다. 22세 때 램프 판매업을 하다 망했다. 이후 힘들게 직장 생활하며 모은 돈과 퇴직금으로 39세에 켄터키주의 조그만 주유소를 차렸다. 대공황으로 인해 또다시 전 재산을 잃었다. 40세 때 어렵게 주유소를 다시 오픈했지만 장사가 되지 않아서 주유소 뒤에 작은 창고를 개조해서 식당을 개업했다. 메뉴는 닭튀김, 시골햄, 비스킷 등 토속 음식이지만 한번 맛본 사람은 감탄을 했고 식당 개업한 지 2년이 되자 맛집이라고 소문이 퍼졌다. 장사가 너무 잘 되어 주유소를 없애고 식당을 확장할 정도로 사업은 날로 번창했다. 하지만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잃는 슬픔을 봐야 했다. 성공은 오래가지 못하고 위기가 찾아왔다. 마을에 고속도로가 생기면서 식당은 경매에 넘어가고 또 실패를 하게 된다. 샌더스는 수중에 돈 한 푼 없는 거지가 되었고 정부가 빈민들에게 주는 105달러가 전부였다. 그때 그의 나이는 65세였다. 하는 사업마다 망해 절망감으로 시리에 빠지고 정신병까지 앓게 되었고 사랑하던 아내마저도 그를 떠나게 된다. 절망과 낙심과 상처 속에 괴로워하는 나날의 연속이었다. 나이는 65세, 가진 돈은 105달러인 노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그러나 다시 용기를 내어 새로운 인생에 도전한다. 자신의 특기를 살려 11가지 치킨 양념 비법을 개발했고 낡은 트럭에 이 양념을 싣고 미국 전역을 돌며 양념을 사줄 식당을 찾아 떠난다. 무려 3년에 걸쳐 1,800개의 식당에서 거절당한다. 마침내 1,009번째 방문한 식당에서 예스를 들었다. 데이브 토마스는 샌더스를 후원하여 식당을 개업했다. 그 식당을 출발점으로 전 세계 3만 개 이상의 매장을 가진 KFC가 시작된 것이다. 그때 샌더스의 나이는 68세. 3년을 준비하여 투자자를 찾은 끝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이다. 그는 맛있는 치킨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고 이것을 알아줄 것이라는 꿈을 가졌고 65세의 나이에 새로운 도전을 성공한 것이다. 이후 샌더스는 가난하고 불쌍한 수많은 사람들을 도왔으며 희망의 메시지를 세상에 던진다. 커넬 샌더스가 수많은 실패에서 한 번이라도 포기했다면 KFC는 우리 곁에 없었을 것이다. KFC는 이렇게 시작되었고 샌더스는 KFC를 남기고 9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